지금 얼로이스노 뒤쪽을 한번 보면 요거 시그널 미국 브랜드죠. 디스트럭터란 모델이 디스트럭터란 모델이고요. 올림픽에서 슬로프 스타일에서 은메달인가 동메달인가 은메달 아마 은메달로 알고 있는데 슬로프에서 2위한 그런 프로가 타는 모델이 바로 시그널 디스트럭터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스노보드의 오로라라는 모델이고요. 슬래시 스노보드는 기기루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라이더 중에 한 명인 기기루프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슬래시 스노보드 브랜드입니다. 전문 라이더가 만든 보드답게 퀄러티도 되게 좋고 어떤 기능성도 되게 좋은 보드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오로라 모델은 슬래시 스노보드 중에서도 라이딩, 카빙 위주로 제작된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햄머보드, 세미햄머보드 가기 전에 이런 올라우드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중에서는 가장 라이딩에 적합한, 카빙에 적합한 보드가 바로 이 오로라 모델입니다. 오로라 모델은 3D, 탑 시트 구조가 3D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두껍게 있고요. 지금 영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부분의 양쪽의 부분은 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주행에서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주고 흔들림 방지하고요. 이쪽 끝에가 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토웨지 힐에치 줄 때 라이더가 직접 전달하는 거를 미세하게 다른 브랜드보다 더 확실하게 미세하게 잘 잡아주면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디렉셔널 보드, 노즈가 좀 길기 때문에 카빙하기에, 라이딩하기 좋은 보드고요. 베이스도 가장 좋은 베이스인 신터드 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슬래시 ATV란 모델이고요.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보드입니다. 이 AT 모델은 바로 기기리프가 직접 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모델로서 라이딩을 즐기고 카빙을 즐길 수도 있고 큰 트릭들, 빅 트릭들 하기에 되게 좋은 보드가 바로 슬래시 ATV 모델입니다. 디렉셔널 트윈입니다. 살짝 노즈가 길어서 고속 주행, 활주력도 되게 좋은 보드고요. 또 트릭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보드가 바로 슬래시의 간판 모델, 기기리프가 직접 타는 모델 ATV 모델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웨스터 스노우보드, 스위스 브랜드죠. 웨스터 스노우보드가 프로 모델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모델. 웨스터 스노우보드의 또 대표적인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보드의 모델은 라하체 모델, 플러스 모델, 이 모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딩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베이스도 가장 좋은 베이스들. 국내는 아직 이제 매년 소량이 들어오고요. 잘 안 알려졌지만 스위스 브랜드답게 퀄러티가 되게 좋고 깔끔한 디자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보드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재로서 여러분들이 프리라이딩, 카빙 그리고 간단한 트릭을 즐기시게 되게 괜찮은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얼로이 다윈스란 모델이 있는데요. 다윈스 모델은 펀라이딩 즐기기에 너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카빙하기도 너무 좋은 데크고요. 노즈 테일이 이렇게 약간 서프모드 스타일 좀 특이하게 앞에는 약간 햄머보드 스타일 느낌도 나면서 뒤에는 이렇게 제비꼬리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직접 탄 라이더하게 생생하게 들었는데 카빙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재밌는 보드로서 정향각을 통해서 타실 수도 있고 카빙하기엔 되게 좋은 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롬스노보드 보실 수가 있는데 롬스노보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앤썸이라든지 에이전트, 아티팩트 너무너무 국내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던 그런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보드고요. 보드도 인지도가 상당히 좋고 뭐 바인딩도 국내에서 사랑을 받고 부츠도 프로라이더들이 국내 프로라이더들이 되게 선호하는 부츠가 롬스노보드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롬스노보드 중에서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중에서 라이딩 올마운틴 라이딩의 가장 좋은 보드 라빈이란 모델이고요. 디렉셔널 보드로서 올마운틴 라이딩 카빙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던이란 모델이고요. 정캠 보고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 올라운드 성향의 보드고요. 라이딩이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초중급자를 입문자분들이 타시기에 가격대도 너무 좋고 또 2월이니까 세일 많이 하니까 가격대가 좋으면서 편안하게 재미있는 스노우보딩, 라이딩을 즐기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롬의 상급 라인 모드 모델이고요. 트윈이면서도 보드가 딱딱하고 트릭이면 트릭, 카빙이면 카빙 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서 상급 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정캠보의 롬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테크나인이 있는데요. 한때 또 국내에서 프리스타일 스트릿 스타일, 어반 스타일, 지빙이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지 뭐 월을 타는 그러한
좀 갱스터 브랜드로서 되게 유명했던 그런 브랜드고요. 할인율이 되게 좋아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들이, 테크라인 모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니데커 스노보드, 스위스 브랜드죠. 니데커 스노보드의 플레이란 모델이고, 니데커 스노보드 이제 몇 개가 남아있는데 거의 다 이제 품절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그널 스노보드의 옴니란 모델이고요. 아까 디스트럭터 프리스타일 보드를 설명해 드렸던 옴니는 시그널 스노보드 중에 최상급 라인으로서 프리라이딩, 카빙, 라이딩을 위주로 하신 분에 가장 적합한 최고급의 베이스도 제일 좋은 베이스를 썼고요. 최고급의 보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스노보드의 프리스타일 보드들, 다양한 보드를 보았고요. 2열 스노보드 중에서 햄머, 세미햄머, 카빙에 적합한 보드들, 정형학 보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웨스트 카버란 모델이고요. 웨스트 스노보드 아까도 프리스타일 설명해 드렸지만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은 보드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재가 가장 좋은 소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고가의 스노보드로 알려진 보드고요. 카버 모델은 세미햄머입니다. 정형각으로 바로 햄머에 입문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세미햄머를 타시면서 정형각도 적응하시고 재밌게 타고 카빙도 즐기고 정형각 트릭도 하시기 가장 좋은 보드가 바로 이 웨스트의 카버 모델, 세미햄머 모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엔데버의 알파란 모델이고요.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의 디자인을 모티브를 삼아서 설계된, 앞에 좀 노즈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렇게 설계된 디자인이고 역시 세미햄머입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 너무 좋고요. 정형화하기도 좋고 카빙 하시기에 너무 좋은 보드가 바로 엔데버의 알파 모델. 역시 가장 좋은 소재, 최상급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F2 모델이죠. 뭐 햄머 브랜드에서 또 많이 알려진 유럽 브랜드 F2 스노보드의 월드컵 티타늄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버썸머의 이스트 모델이고요. 네버썸머 중에서 샌메머, 유일한 샌메머 모델이고요. 정형화로 타 있으면 샌메머 모델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모델입니다. 정형각 카빙도 즐기시면서 정형각 트릭들, 원웨일이라든지 360 같은 트릭 즐기기에 너무 좋은 모델, 핸드메이드 미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스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의 다른 연식의 디자인이고요. 이건 얼로이 기어 모델이고요. 이거는 2일 2 시즌 또 2, 2, 3 시즌까지 동일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델이고요. 동일하게 2년 되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 얼로이의 대표적인 햄머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써 2월 스노보드 보드크래 앞에 2월 스노보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영상이 좀 긴데 그래도 저희 2월 스노보드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고 제품의 브랜드 또 특성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 제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월 스노보드 가장 큰 장점은 많은 할인율, 그래서 가성비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노보드를 구입하시기에 가성비 좋은 2월 스노보드도 여러분들 구입 목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